안녕하세요. 엄마의 가정식 순엄마입니다. 저는 오늘 청국장을 끓일 건데요. 야채를 많이 넣지 않고요. 김치 넣고 칼칼하고 맛있는 청국장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김치 준비했고요. 두부 반모랑 대파, 청원고추, 양파, 청국장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두부 반모를 잘라주고요. 야채도 모두 잘라주겠습니다. 김치는 너무 작지 않게 적당하게 잘라주세요. 그럼 건져서 먹는 맛이 있더라고요. 김치를 먼저 푹 끓여줄 건데요. 물 600ml 정도 먼저 부어주세요. 여기에 멸치가루 한 스푼 정도를 넣어주겠습니다. 멸치 가루가 없으면은 그냥 멸치 한줌 정도 넣어도 괜찮습니다. 김치를 먼저 넣고요. 푹 끓여주겠습니다. 김치가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요. 양파랑 두부랑 넣어주세요. 여기에 고춧가루 반 스푼 정도만 넣어주고요. 마늘도 반 스푼만 넣겠습니다. 고추도 잘라놓은 거 넣어주세요. 약간 싱거운 것 같아서요. 저는 소금 한 작은 수 정도만 넣어줄게요. 청국장을 넣고는 그렇게 오래 안 끓여도 괜찮아요. 거의 김치 청국장 모두 다 완성된 것 같습니다.